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울산시정 뉴스입니다. 5박 8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휴스턴을 방문한 송초로 시장이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송 시장은 이번 일정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울산시의 동부가에너지허브 청사진을 성공적으로 소개하고 휴스턴과 국제교류 협약을 맺어 울산시의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울산시 국제교류협력대표단의 미국 순방 일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난 8일 송초로 시장은 에꼴 42와 미네르바 스쿨 등 샌프란시스코의 세계적인 혁신대학 현장을 방문해 울산 열린대학 설립을 위한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이어 10일에는 휴스턴에서 동부가에너지 허브 투자 설명회를 열어 울산시 동부가에너지 허브 구상을 소개하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울산과 휴스턴이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휴스턴은 울산과 산업과 지리적으로 유사성이 많아 상생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경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초로 시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 최대 의료 클러스터인 베일러의대 인간게놈 해독센터를 방문해 울산시의 게놈 기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어린이들의 단짝 친구 콩순이가 아빠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캠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뮤지컬 디바 홍지민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가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특유의 감동으로 최고의 관객 만족도를 자랑하는 연극 뷰티풀 라이프가 CK 아토르에서 공연됩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울산의 만세운동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울산시 공식 유튜브 고래TV, 울산시 블로그, 울산누리 등 SNS를 통해 울산의 소식들을 발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보시죠.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